이렇게 마구마구마구 문지르면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세기의 초능력자, 바로 이스라엘 출신의 유리 겔라 씨죠. 그의 정체가 대체 뭔고 하니 50여 년 전 나는 마음만으로 물체를 지배하는 초능력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고장난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등 다양한 초능력 퍼포먼스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인물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진짜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1973년 미국의 한 방송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방송에서의 숟가락을 미리 만지지 못하게 하는 등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어요. 이렇게 모든 조작 가능성을 없앤 상황이 되자 유리 겔라는 결국 초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You know, 이후 유리 겔라는 자신은 마술사가 아니면 초능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항변했고요. 결국은 사기꾼이냐라는 의혹을 받았던 그가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다양성을 가진 인물을 원한다면서 괴짜나 부적응자를 환영한다는 직원 공고를 낸 영국 총리실에 지원한 거예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유리 겔라는 나의 능력은 다른 후보자들에겐 없는 거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스파이 활동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총리 보좌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예,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특이한 그의 캐릭터 정말 독보적이네요. 단독 커버였거든. 모델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요런 잡지의 표지 모델 촬영. 패션계 사람들은 다 꿈꾸는 자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리를 모델이 아닌 삽화가 대신 차지한다면? 패션 잡지 보그 이탈리아의 올해 1월호 표지와 패션 화보들이 모두 촬영 사진에서 삽화로 대체됐습니다.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편집장에 따르면 잡지 한 권에 실리는 화보를 완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 150명이 넘었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비행기와 기차를 32번 탔고 촬영을 위해 대기한 사람은 40대. 쉬지 않고 조명이 켜져 있던 시간은 10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낭비된 음식물, 장비 포장에 쓰인 플라스틱까지 따지면 사진을 촬영하는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 정말 많죠. 잡지사 측은 이 과정들을 생략하면서 절약한 돈을 최근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베네치아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대신 들어간 사파는 실제 모델의 얼굴을 참조하면서 스타일리스트들 그리고 예술가들과의 콜라보 작업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각각 개성이 완전 돋보이죠? 이렇게 잡지를 제작하는 건 이번 달에만 이벤트처럼 이뤄졌지만요. 앞으로 잡지를 포장할 때는 100% 분해용 비닐만 쓸 계획이래요. 보그 이탈리아의 이번 실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패션계가 선보인 진정한 뷰티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